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배 현장에 약 6천 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설 연휴를 맞아 한 달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에서 2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요 택배 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